너는 8대 2 정도로 남성성 미움을 더 많이 써야 돼. 고집을 더 많이 쓰고. 그럴 때 멋있어. 왜냐면 네가 몸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머리는 남자로 세팅돼 있어. 엄마를 사랑해 주기 위한 남자가 돼서 내가 사랑해 줘야지 이렇게. 자, 우리 는 사랑받고 싶은 집착을 공명해서 이렇게 딱 느끼게 되면은 처음에 기분 좋아서 그거를 느끼는데 바로 그 버림받아 두려운 약자가 뜨는 것 같은데 그 약자를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바로 미움을 올리고 거부감을 엄청 썼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는 거의 크게 달해가지고 그 아이 그 집착을 막 제가 아예 죽여버리니까 제 여자 성으로 사랑받고 싶고 같이 다 죽이면서 제가 거의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 같고 남자로 여학생들을 막 집착시켜서 뺏고 싶고 그치? 네, 네. 여자를 너무 많이 버리니까 태극의 원리야. 여자 마음과 남자 마음이 하나인데 여자 마음을 너무 버리니까 남자 마음으로 가버려. 그래서 심지어는 막 여학생들을 막 이렇게 성을 뺏고 싶은 남자 마음까지 올라오고 이 지경이 된 거야 그치 네가? 네. 하도 극과 극으로 그러니까 거부감을 안 느끼고 집착을 안 느끼니까 그래. 특히 거부감을 네가 엄청 극도로 안 느껴. 왜냐하면 너도 거부감이 되게 두려웠을 거야. 엄마가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를 보면서 딸이야? 거부감. 그러니까 그 거부감이 너무 두려워. 이게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거 극도로 안 보는 거야. 너무 괴로우니까. 거부감이 납니다. 거부감이 납니다. 자, 느껴져. 거부감이 납니다. 거부감이 납니다. 아, 통 거부감이 됐구만. 거부감이 두려워서 거부감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너 나한테 왜 왔어? 난 아들 원하는데. 응? 너 싫어. 꺼져버려. 너 싫어! 너 싫어!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움 올라오지?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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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자해야 돼, 그치?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네가 날 거부해! 미워! 너 그러고 있는 거야. 왜 그게 저절로 그렇게 올라오냐면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살았지. 삶을 살 때 벌써 거절당하고 미움받으면 되게 두렵잖아. 그치? 그럼 그 태아 때 두려운 애기 또 태어나서 엄마가 나를 싫어할 때 그 두려운 애기가 돼야 되지. 거절당한 애기만 엄마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딸이라도 막 이래야 되는데 그때마다 네가 그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약자 애기 마음을 그치? 확 버리면서 미움 썼단 말이야. 골부리고 미운 짓 하고 미움 썼지 그치? 그게 거의 습관이 돼갖고 몸에 에너지로 고집이 됐어. 고집은 뭐야? 하던 짓을 계속한다 이거야. 고쳐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서 안 고치는 거지 그치? 네가 그걸 꺾어서 죽여야 돼. 약자 인정하고 안 그러면 네가 괴물 되는 거 봤지? 남자 같아. 그래서 여자를 보고도 막 탐하는 막 집착이 올라와. 왜냐하면 네가 여자를 너무 버려서 엄마 뜻대로 남자를 너무 해주고 싶었거든? 요새 진짜 엄마를 보면은 근데 원래 안 그랬는데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진짜 올라오는 거 엄마한테 근데 이걸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되게 엄마도 사랑받고 싶은 연인 못하니까 내가 남자가 돼줘가지고 엄마를 사랑해줘 그런 그걸 하고 있어요. 애기는 어떻게든 부모를 사랑해주려고 하니까 엄마한테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약자로 써서 사랑 못해주면 대신 내가 남자에서 엄마를 지켜주고 막 이런 마음을 쓰는 그 남자 걔를 쓰는 거야. 막 엄마한테 섹스해주고 싶고 그래 남자가 돼서 아들은 100%고 아들은 엄마한테 섹스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딸도 막 엄마한테 섹스해줘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이 마음이 있어. 마음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게 없거든.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네가 고집부리면서 그치? 딸이야 딸이라는 거 인정하기 싫고 버림받았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서 그치? 그거 인정해야 돼. 자 따라합니다. 거절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두려워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사랑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인정돼? 되지? 이 아기를 굴욕적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고집 부리고 버려서. 평생 아팠습니다. 이 아기가. 약자 마음이. 영채님의 딸이고. 여의주인 것을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아기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다 될 것을 약자 마음이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마음이라고. 다 버려서. 가해자 짐승으로 살아. 아팠습니다. 자매합니다. 버림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떨어. 사랑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아기가 납니다.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납니다. 완전 고집 부리는 아기네. 고집이 정말 때로 올라와. 너 진짜 씨. 오우, 개수치랑 백회가 환도 쓰듯이 쓰고. 이야, 진짜. 너 고집 부리는 애기 알겠지? 내가 진짜 마음 공부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내 고집 보는 거라. 이 고집 뭘 꺾고. 진짜 두려웠어. 알긴 안 해. 네 고집이, 그치? 근데 알면 됐어. 진짜 고집은 뭐냐면 고집을 모를 때. 고집이 없다. 이런 사람이 최고 고집이고. 이건 고집이 아니고 내가 맞는 거다. 그리고 변명하면서 이유가 있다 이거 못 꺾는 거 뭐 이럴 때 이게 진짜 고집이지. 넌 알잖아. 그 고집을 인정만 하면 돼. 너라고. 고집이 납니다.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고집이 납니다. 고집 부리는 나쁘다고 버렸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아파서 고집 부린다는 걸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억울해서 고집 부릴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고 고집은 나쁘다고 미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집 부리는 바로 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진 함정이 고집이 나쁘다. 어릴 때부터 고집 부리면 혼나니까, 그치? 근데 고집이 없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못 돼요. 고집을 딱 인정하면 그 신념이 되는 거야. 진짜 옳은 일에 고집 부려. 근데 고집을 인정 안 했을 때 똥고집을 물려서 맨날 혼나는 거야. 별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네 고집은 나쁜 게 아니라 네가 걔를 이해해 주지 않고 자꾸 나쁘다고 버려서. 그치? 그리고 막 고집을 보면 무서워. 넌 내가 아니야. 이랬잖아. 너 두려워서. 두렵다고 하면서 넌 나빠. 너 인정하면 난 미움만 받아. 난 싫어. 막 이랬잖아. 그건 고집이 얼마나 서러워. 나는 네 고집 때문에 네가 멋진데. 네 미움이 멋진데. 야, 주방의 보리심이 너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미움을 그리워하다. 미움 잘 쓰냐고 너무 좋아해. 당차고 미움을 잘 쓰구만. 그래서 널 좋아해. 사람이 자기가 인정한 마음은 미움을 안 받아요. 미움도 인정하면 카리스마 나오거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해. 미움 잘 쓴다고 하면서. 알아들어? 미움 쓸 때 너는 남성성이거든. 어떻게 알아 멋있는지. 같이 있어. 그리고 사랑 쓸 때 네가 여자거든. 두 개를 다 쓰게 되는데 너는 거의 8대 2 정도로 남성성 미움을 더 많이 써야 돼. 고집을 더 많이 쓰고. 그럴 때 멋있어. 왜냐면 네가 몸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머리는 남자로 세팅돼 있어. 엄마를 사랑해주기 위한 남자가 돼서 내가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쓸 때는 남성성을 더 써야 되는데 그게 올라오면 수치주고 네가 안 쓰니까. 진짜 어릴 때 사진 보면 남자예요. 진짜
애기가. 애기가 남자애였어? 얼굴이 진짜 남자. 왜냐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애기들은 잠재시.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고집부터 인정해야 돼.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올라올 때는 알아차리나? 근데 학교 다니면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뭔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마음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자꾸 하게 돼.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이.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이. 고집이. 고집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다 이해해줘야 한다는 마음도. 다 이해해줘야 한다는 마음도.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네가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올라오면 아 이게 나네 딱 이랬으면 될걸. 그렇지 않아? 근데 네가 아니야 하고 이걸 거부하니까 어디로 가? 다 이해해줘야 된다고. 극단이야 극단. 이거 X이네 이거.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나야 이러면 되는 걸. 이건 꼭 이해 이거 잘못됐어 이러면 어디로 가냐면 꼭 이해해줘야 된다. 사실은 이것도 고집이지. 꼭 이해해줘야 된다는 것도. 그렇지 않아? 이해해줄 놈은 해주고 안 해줄 놈은 안 해주면 되는 걸 고집 부리는 거야. 꼭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고집 부리는 또 고집으로 간 거야. 두 마음 다 그냥 인정해버려야지. 그치? 절대 이해해주기 싫다고. 절대 이해해주기 싫다고. 미움 쓰는 고집이. 미움 쓰는 고집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다 이해해줘야 한다고. 다 이해해줘야 한다고. 사랑 쓰는 고집이. 사랑 쓰는 고집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어, 왜 네가 고집을 붙들고 있는 거야. 고집이 나라고 인정하면. 고집이 나라고 인정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납니다. 고집이 납니다. 고집이 두려워서. 고집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고집은 거부감으로, 집착으로 그렇게 느껴. 거부감이 납니다. 거부감이 납니다. 이제 느껴지지? 아까 거부감 보는 두려움 느끼니까 그치? 거부감이 납니다. 거부감이 납니다. 집착도 납니다. 집착도 납니다. 집착은 알지? 집착은 알지 너? 자 여학생들을 보는 그 눈길로 나를 봐. 그건 집착이잖아. 너를 가질 거야 이거. 빨리 봐 날. 오호. 자 봐. 그래서 꼬시겠냐? 자, 잘 꼬셔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 널 갖고 그런가? 싶다 이런 눈으로 봐야지. 그렇지. 집착 느끼고 있지? 같이 느껴보자. 어떤 마음 올라와. 집착 계속 써. 자 어떤 마음 올라와. 무섭기도 한데 이걸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집착을 두려워해 그치? 가해자라. 하지만 또 좋기도 하고 거부감도 들고 그치? 그 집착보는 거부감과 좋아하는 마음, 그치? 그리고 두려움. 집착을 계속 쓰니까 두려움 올라오지? 수치가 쫙 나가요. 집착을 이렇게 눈으로 쓰면 계속 집착을 해. 공명시키는 거지. 그러면 그 집착 보는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서 이게 가해자 마음이야. 분리가 돼. 떨어져 집착이. 근데 네가 집착을 안 느껴주니까 그냥 여학생을 보면 집착이 올라오면 딸려가니까. 그러면서 집착을 막 거부하네. 이건 내가 아니야. 창피해. 이거 들키면. 이거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못 느껴. 그냥 느껴져. 그게 가해자 마음이라고 네가 버렸잖아. 가해자가 나라고 인정해야지 가해자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집착을 집요하게 느끼면서 걔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느껴져. 그러다 보면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와. 그러면 이 가해자가 이렇게 내려가. 그때부터 편해지는데 너는 그걸 안 느끼니까 딸려가지. 거부감도 그렇고 그치? 거부감도 그걸 계속 느껴줘 그냥 거부감을. 그러면 두려움이 올라오게 돼 있어. 요즘은 집착하고 거부감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올라와? 엄청 거부감만 썼는데 나도 사랑 쓰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계속 쓰다가 집착을 너무 죽이니까 확 집착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거부감, 집착, 거부감, 집착 가해자로만 다니잖아 네가. 그걸 안 느껴주니까 딸려가잖아 그치? 그걸 느껴주는 거야. 그래서 너도 거부감 집착이 올라오는 영화 보면서 그거 느껴주고 영체방 가서 많이 풀고
그래서 풀 때는 여러분 막 말하지 마. 눈 보면서 딱 느껴주면 벌써 두려움이 막 올라와. 좋아하는 마음, 막 거부하는 마음하고 그렇게 두려움이 올라오면 얘 쭉 알, 몸과 마음으로 이게 가해자야? 이렇게 아는 거지. 무서워 이러면 이게 쭉 인정받았으니까 가해자라고 인정을 안 해줘서 안 내려갔던 거야. 근데 인정해주는 게 뭐야? 느껴주는데 여러분은 느껴주질 않으려고 그래. 이거는 느끼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막 이러면서 두렵다고 하면서 느껴줘야 돼요. 충분히 느껴주면 딱 두려움 올라오면서 분리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평소에는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이제 올라오지? 엄마 봐도 느껴지잖아. 사랑에 집착하는 여자 올라오지? 너 올라올 때 어떻게 해? 느껴주니? 그게 되게 오랜만에 올라온 마음이니까 엄청 반가워가지고 좋아하는 마음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오래를 안 가는 것 같아. 너 집착하네.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딱 올라오니까 거기에 집착하니까 네가 집착하면 도망가. 거부하면 자꾸 오고 마음은 집착 딱 알아차린 다음에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천천히 느껴주는 거야. 알겠어? 집착하고 좋아하는 마음 느껴주다 보면 두려움 올라와서 내려가고 그러다가 또 거부감 올라오고 막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그치? 자, 따라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집착하는 여자가, 집착하는 여자가 납니다. 납니다. 사랑받고 싶은 니까, 사랑받고 싶은 니까 납니다. 납니다. 자, 1차크라 느껴봐. 1차크라 돌아. 뭔가 온기가 조금 돌아. 따뜻해.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여자가 납니다.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과 여자 마음 느끼면 1차크라가 이렇게 따뜻하게 돌아요. 여기서부터 위에까지가 공부가 될 수 이렇게 돌아. 돌아서 우주에서 신호 보내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끌어다녀. 내가 삶의 재료가 되는 거. 뭐 직업이면 사람이면 이거를. 근데 그게 고장난 사람은 하나도 못 오는 거지. 근데 그게 돌리는 첫 걸음이 사랑받고 싶은 아기,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를 인정하는 건데 인정할 때 분명히 육체에도 반응이 있어. 요차크라가 돌면서 그 마음도 같이 느껴주는 거야. 그때 에너지 회오리처럼 이렇게 그게 차크라라고 하죠. 이렇게 돌고 여기까지 그게 계속 올라가서 여기가 백회가 완전히 뚫리고 했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이제 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학기 초에는 그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느껴주면 되게 좋겠다 했는데 가해자가 너무 세니까 그걸 느껴주면서 가해자 올라오면 또 가해자를 너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럼 또 이게 느껴지거든? 근데 가해자를 네가 버려버렸잖아. 그럼 버린 가해자가 계속 올라오지. 느껴야 되는데, 그치? 집착과 거부감을. 이제 알겠지? 그렇게 하면서 소금은 몇 번 했어? 50번 넘게. 많이도 했네. 효소는? 안 해봤어요. 효소를 해 이제. 네가 그래서 이게 산성과 알칼리성이 이게 맞춰져야 되거든? 근데 그 소금은 알칼이고 산성이 효소야. 근데 효소를 조금 줘야 부드럽고 여성성이거든. 효소가 이거는 알칼리성은 남성성이야. 강하지. 그래서 여성성으로 조금 효소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소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띄엄띄엄 네가 너무 가해져 올라왔을 때 하고. 알겠지? 자, 1차크라에 집중하고 나를 보면서 천천히 얘기한다. 엄마,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애기 마음 느껴지지? 그게 너야.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아기가. 납니다. 납니다. 육체의 엄마는. 그 집에 있는 엄마지만 이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의 엄마는 영치님인 거야. 네가 이 아기가 돼서 엄마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기가 돼서 사랑받고 싶은 아기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우는 거야. 영치님이 요 마음을 느껴요. 알겠지? 근데 그 아기가 얼마나 아픈지 식은땀이 난다. 네가 얼마나 수치 줬는지 엄청 많이 느끼고 거부감이랑 집착 많이 풀어. 걔가 주로 거부감, 집착, 그 가해자로 인해서 자꾸 막히는 거니까.